오늘 코스피 지수의 하락에는 일명 삼성전자의 모건 스탠리 쇼크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업황 전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 김장열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코스닥 지수 이야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의 중심이 사실 코스피에 대한 관심보다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오늘도 800포인트를 살짝 넘었다가 좀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 코스닥의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부 거품 논란도 좀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부 주식, 일부 바이오 주식의 그 좀 거품 많이 올랐다 지나치게 요거는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인 방향성이 훼손될 만한 어떤 저항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성 살아 있고요. 물론 그 코스닥 중에서도 이제는 그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주식에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좀 수급에서 좀 채워있지 않은 주식들은 어느 순간에 또 채워야 되거든요. 주식의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좀 펀더멘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T는 그나마 가장 펀더멘털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IT 장비주한테는 매우 긍정적인 사실 펀더멘털이 있는 요인이고요. 일단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삼성하이닉스 중국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를 위시한 IT 중소형주는 펀더멘털이 기초가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사실상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여서 뭐 큰 변수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오늘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타당할 것이냐 삼성전자 자체 또는 삼성전자만 빠질 것이냐 다른 장비주도 빠질 것이냐 이런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사실 오늘 보여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약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 전반에 투심이 약화된 원인은 삼성전자의 약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국계 보고 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기 같은 업종 내 종사하는 다른 애널리스트의 어떤 리포트 자체를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동의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동의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가가 120% 올랐다. 작년 1년 넘게 많이 오른 것 같다. 그거 동의합니다. 두 번째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반도체에서 DRAM은 내년 상반기까지 앞으로도 좀 더 강세일 것 같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 거죠. 동의하지 않거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투자 의견이 조금 이제 하향됐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년도 이익 전망은 긍정적이에요. 내년에 이익이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은 일반적인 우리 컨센서스 나라지 있죠. 그래서 의견은 이제 앞으로는 좀 올라가겠지만 각도가 낮으니까 더 올라갈 때 팔아라 이런 콜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하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다. DRAM이 강하기 때문에 낸드에서 DRAM으로 전환 투자한다. 아니면 평택 공장을 좀 더 빨리 한다. 이런 얘기는 수요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수익은 올해보다 높거든요.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한 20, 30% 또는 얼마 정도 증가되는데 주가 하락을 미리 예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좀 위험스러운 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밸류에이션이 PER 밸류에이션이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멈춘다고 하려면은 18년 이익 전망이 올해보다 20, 30%는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YOY로 내년도 이익이 내려가는 포캐스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서 하향 조정,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그런 식의 어떤 콜이라고 하면은 그 논리적으로 좀 모순된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의견과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반도체 빅사이클 논란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과연 이어질 것인가? 이런
강도로 이어질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지속이 되면 코스닥 상승의 한 축인 반도체 관련 중소장비에도 영향이 미쳐질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과 핵심 배경부터 센터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하락, 오늘 하락세가 하이닉스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고 그것이 근거가 있다고 보면은 한국의 그 IT 중소장비주도 더 이상 못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삼성 IT 한국의 주식시장의 40% 차지하는 IT를 안 산다면은 결국은 내수주로 사거나 다른 주식을 사야 되는데 특별히 그쪽에 아주 펀더멘털 스트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해서 그 관련되는 장비주까지 포트폴리오 변경할 가능성은 사실은 투자자 상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결론을 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빅사이클은 더 지속될 것입니다. 네. 근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강도란 측면에서는 예 올해 최근에 2년 동안 쎘기 때문에 그 강도 측면에서는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어떤 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되는데 강도는 약해진다. 그럼 어떤 것이 변수냐 이건데 변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변수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데요. 네. 투자가 원하는 만큼 실제 생산량으로 공급 증가로 나올 것이냐는 건데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예측이 완전히 틀리지 않는 한 삼성전자 글로벌 1등의 삼성전자가 수요에 맞춰서 하는 투자가 생산 목표만큼 안 나오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급이 갑자기 급전 반전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해서 내년 상반기는 좋은데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익이 30% 내려간다. 이런 예측을 지금 예단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근거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빅사이클은 좀 더 지속된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공급 능력이 투자 대비했을 때 넌 잘 나온다. 이러면 오히려 황색등을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상황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억할 요인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수요 공급 이런 측이 말씀드렸는데 수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PC 휴대폰 수요는 점촌적으로 성숙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할 게 없고요. 아이폰 10 이런 수요 말고는요. 근본적으로 반도체 빅사이클이 계속될 거다 기대를 하는 거는 새로운 수요, AI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입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수요라는 거 데이터 센터 서버인데 이런 쪽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빠를 것인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른바 팡 주식. 그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러한 장기적인 수요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그러한 투자에 맞게끔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계속 좋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성장 수요가 증가되는데 그 각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공급 계획인데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하이닉스 투자하고 심지어 중국 업체도 내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 수요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투자 금액에 대비했을 때 같은 웨이퍼 투자, 예를 들어서 월 1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면 예전하고 똑같이 10만 장이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5만 장이 아니고 심지어는 제품의 믹스에 따라서는 3만 장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그 과정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이런 과정이 과거에 없었던 겁니다.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삼성도 이 정도의 기술 난이도가 있을지 몰랐다는 거죠. 따라서 수요는 어려운데 공급도 제대로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사이클의 꼭지 논란을 지금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예단하는 것. 이렇게 확실히 판단하는 건 사실은 금물인 거죠. 반대로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어닝이 좋은데 내년도의 수익이 올해 아무리 좋아도 내년도 수익이 30% 내려가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E 밸류에이션이 삼성은 8배, 하이닉스는 내년 기준으로 5배거든요. 그 거의 애널리스트가 오늘 그 투자 의견을 낮췄다는 그 모 외국사 애널리스트도 네. 내년도 이익이 10%, 20% 증가한다고 예측을 해놓으면서 PER 밸류에이션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만 앞선 콜이었다고 보고요. 제대로 된 콜이라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핵 문제, 유가에 지나친 뭐 100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 아니면 원화 강세가 1,000원을 깬다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더 오르는 게 주가가 맞고요. 밸류에이션 논란에 따라 다르지만은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생각은 반도체 빅사이클은 지속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예단은 금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단이 네네. 어렵고 금물이다라고 하시니까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일단 그 예단은 어렵지만 예정적으로 판단을 완전히 하는 건 어렵지만 예측은 네. 대략적으로 할 수 있죠. 몇 가지 핵심을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수요입니다. PC 휴대폰이 아니고 뭐죠? 예, 데이터 센터.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매일매일 접속하고 매일매일 광고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향후 AI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열리고 있죠. 그래서 AI 시대 또는 그전에 그 데이터 센터 SSD 수요라는 것은 이전에 별로 없던 시장이에요. 이런 것이 핵심 중추, 수요의 핵심 중추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증하는 데이터가 30% 성장할지 25% 성장할지 또는 한 해 정도는 10% 성장하다 그 다음에 갑자기 한 50% 성장할지 80% 성장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이클 패턴대로 하고 예측을 한다면은 마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좀 예측의 가이던스를 준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AI의 핵심은 향후 10년 뒤에 전개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의 사이클보다는 전체적인 기술의 확산을 본다면 전 세계 자동차가 1년에 한 1억 대 정도가 매년 생산 판매되는데 그중에서 5% 정도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5%는 500만 대 정도가 자율주행차로 10년 뒤에 만들어 팔려진다고 하면은 그 자율주행차를 몰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무려 지금 전 세계 인구 70억의 3배 250억 이상의 인구가 휴대폰 6GB 메모리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이 수요,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메모리 수요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10년 뒤에 올까요? 7.5년 뒤에 올까요? 13년 뒤에 올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2020년 중후반에는 그러한 수요가 확실히 온다는 거고 이러한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때문에 삼성하이닉스한테 말도 안 되게 뒤져있지만 중국도 2023년을 보고 내년부터 서서히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중장기 수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요가 좋으면 공급 증가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삼성의 투자 증가 소식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주가에는 당장 좀 부정적인 네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이슈는 어떻습니까? 이 복잡할 거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요가 네.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그 다른 회사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요. NAND 수요보다 DRAM 수요가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웨이퍼 투자가 있는데 생각보다 NAND보다 DRAM이 강하다. 그럼 NAND를 줄이고 DRAM을 전환할 것입니다. 근데 NAND에서 DRAM을 전환하게 되면은 NAND 10만 개 생산하던 것을 할당한다고 해서 DRAM이 10만 장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D NAND가 10만 장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17나노 DRAM으로 만약에 옮긴다면은 3만 장도 안 나옵니다. 그 패턴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정도로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무도 몰랐던 거고 따라서 투자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 전환 투자라든지 또는 20나노에서 17나노, 10나노로 가는 미세공정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삼성뿐만 아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기 중기적으로 삼성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네 생산성이 잘 되냐? 누구도 얘기 안 하겠죠. 극비니까. 하지만 정황상 그것이 잘 안 나오고 생산성이 좀 딸린다 하면은 수요가 급락하지 않은 한 수급은 그렇게 쉽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없던 패턴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 삼성전자의 핵심 그 공정이 아주 만만한 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중국 업체가 메모리에 들어오는 것도 그다지 우려할 건 아니에요. 중국 업체가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 한다는 제품은 지금의 우리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난이도가 아닙니다. 네. 그냥 연습 게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연습 게임 들어오다가 언제를 목표로 하느냐? 18년이 아니고 2027년, 2025년에 아까 말씀드린 AI에 꽂힌 자율주행차 이런 것이 만개할 때는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어떤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 기간이 빠르면 3년, 뭐 제대로 한다면 5, 6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내년도에 그 중국 업체가 일부 진입한다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오비락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실제 임팩트는 매우 적은 거고요. 하지만 한국의 수많은 장비나 소비 어떤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말고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들어온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장비주 소비주는 좋은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얼토당토 않게 계속 빠진다면은 이것은 장비주 주가에도 상향하는데도 다소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러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전반적인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 이 주가 상승 여력과 그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면 좋을지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 과대다. 내년도 어닝이 이익이 한 10% 20% 또는 최소한 올해 정도는 유지된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에서 오늘 파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 기준으로 PER 8배, 그러니까 매년 이익에 8배 배수를 준다는 거고 하이닉스가 5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도 이익이 30% 빠진다면은 8배가 아니고 실제는 10배가 됐고 하이닉스도 7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익이 20, 30% 빠진다면 지금 주가 맞습니다. 사지 마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유지되거나 상승한다면은 사실상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한국의 평균 PER 9배, 10배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10배 이상, 하이닉스도 7배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입니다만은 삼성전자 350만 원, 하이닉스 10만 원 정도의 가격까지도 열어놓고 지켜보는 거죠. 물론 이런 것은 내년도 하반기 실적이 불투명하다는 것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은 이러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다시 수급에 대한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비주의 추가 랠리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게 내려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 경쟁력을 유지한다면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업체지만 뭐 사이맥스, STI, FST, 유니셈, 유진테크, 테스, 테크윙, 하나머티리얼스, 한미반도체, SKC, 솔믹스 많은 업체가 있죠. 이 주식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빠지는 건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이 스트롱한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 어닝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네. 이 주식들 같이 한 번 더 랠리의 그 찬스는 열려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급락으로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어서요. 긴급 시장 분석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주요 변수, 그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골든브릿지 증권 김장렬 센터장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